어, 뭐야? 아, 메이지, 스켈레톤 메이지면 뭐 약하겠죠? 빙풍골 이어서 가야죠. 처음에 이렇게 다섯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끌때 몬스터를 잡고 껐는데 레벨업이 됐네요, 이렇게. 이 게임은 이제 어촌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스트 헤븐이라는 어촌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호로스가라는 캐릭터가 쿨다하라는 곳이 위험하다는 정보를 알려줘서 쿨다하를 돕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쿨다하에서 아룬델이라는 아크드루이드 NPC가 이곳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원인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림자 계곡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이제 무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왔죠. 이곳이 무덤이 있는 장소고요. 그레슬렉의 무덤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개의 땅굴이 아니라 토굴이네요. 토굴이 있고요. 얼음 동굴이 있습니다. 토굴 네 개는 들어가 봤는데 스켈레톤이랑 이제 가스트라는 몬스터가 나왔고요. 맵에서는 예티랑 섀도우라는 이제 뭐 유령 같은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무덤 앞이지만 얼음 동굴 먼저 들렸다 가죠. 자, 얼음 동굴 앞으로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레벨업 먼저 해야겠죠. 레벨업. 숙련도 점수 올라갔고요. 타코 올라가고요. 많이 올려주네요. 주문도 하나씩 다쓸수 있고 숙련도도 좋고요. 타코도 좋죠. 근데 뭐 찍을 게 없네요, 문제는. 방패를 주고 방패 스타일을 좀 해주는 게 낫겠죠. 가볍게 축복만 걸고 가겠습니다. 예티 예티 세 마리. 아, 강하죠? 상대가 안 됩니다, 이제. 예티께 나왔는데, 이게 단가요, 맵? 굉장히 작네요. 아이템은 상자 4개? 예티들 사는 데인데 아이템 상자가 있네. 다 잠가놨어? 와, 겁나 잘 따. 4개 다 땄습니다. 자, 빈첩의 물약, 그리고 사슬 갑옷, 그리고 메이스, 파랑색으로 감정해야 될 메이스가 나왔고요. 돈이랑 화염저항 물약, 이건 일반 목걸이겠죠? 금목걸이, 그리고 노움의 도구 상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보석 4개랑 자유의 물약, 회복약이랑 천재 물약, 지능 올려주는 거겠죠? 수호의 상형 문자, 기도. 아, 이거는 둘다 성직자 기술인 것 같죠? 메이스는 플러스 원 메이스가 나왔습니다. 괜찮은 게 나왔네요. 나 얼음 동굴이라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별거 없었네요. 그냥 예티가 나온다는 거 빼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무덤으로 가죠? 뭐야? 뭐죠? 아, 왜 갑자기 얘가 나오지? 하급시에 넣으면 뭐 그쵸? 오, 뭐야? 좋습니다. 레벨업 했습니다. 애매한 데서 레벨업 했죠? 타코랑 생명점 먹었습니다. 이번에도 축복만 걸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되게 넓어 보이죠? 이번에 아마 메인 퀘스트 던전이기 때문에 가장 넓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왔다. 테터드 스켈레톤? 이게 뭐죠? 혼내줘. 겁나 잘 잡아. 스켈레톤만 잔뜩 나오네요. 딱 토굴 정도 수준이네. 사람 피부로 만들어진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연못에도 뭐 해골이 떠다니고 있다고 하고요. 아따따. 죄다 스켈레톤이야. 좀비. 짬비. 아, 스켈레톤. 스켈레톤 커도 경험치는 그냥 일반이랑 똑같이 나오네요.
뭐야, 뭐야? 저주야? 그런 거에 걸려. 레벨도 높은 놈이. 뭐야, 너왜 이렇게 세냐? 아, 화이트야? 아, 너무 싫은데. 일단 나와봐. 구원의 검으로 혼내주겠습니다. 혼내줘. 없어, 빠져. 아, 구원의 검. 좋아. 아, 좋아요. 화이트 컷, 1400 경험치. 아, 끝내줍니다. 딱히 뭐 주는 건 없네요. 장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한번 마을로 갔다 오겠습니다. 바바리안 전사가 투핸드 소드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라고 하네요. 아유, 팔거 많다. 어유, 많아라, 세상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특별히 좋은 건안 나왔네요. 고품질 화살 2원밖에 안 하네요. 실망입니다. 뭐 일반 화살은 아예 빵원이니까. 아, 메이스 플러스 원은 750원인데, 메이스는 일단 두개 씁니다.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 왠지 느낌이. 아이고, 말끔해졌다. 아. 여긴 안 열리네? 어, 마법으로 보호돼 있대요. 올. 아니, 다른 세 군데는 보호가 안돼 있는데 여기만 보호돼 있다고? 여기가 왠지 보스방 느낌이 나니까 지금까지 맵에 나와 있던 걸 파밍을 하죠. 보시면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네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두 군데 있네요. 아,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열쇠 있다. 아, 이건가 보죠? 열쇠. 그리고 이제 치유의 물약과 적외선 시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갑이 나왔어요. 장갑은 지금까지 하나도 못 먹었는데 잘 나와줬네요. 이쪽 보죠. 어디 있는 거죠? 돈이랑 그냥 목걸이, 1번 목걸이, 그리고 휘감기 마법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마법이 나왔네요. 안쓸 거지만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두 군데죠? 아, 이건 머미차 같죠? 그리고 회복 물약이랑 검이 나왔어요. 롱소드가 나왔어요. 조그만 거에서는 보석이랑 돈 나왔습니다. 죽을 뻔했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머미차는 누르면 알수 있고요. 롱소드는 식별을 하면은 플러스 1. 롱소드가 괜찮은 무기인데 쓸 캐릭터가 없네요. 회복이나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서 열쇠가 나올 줄 몰랐네. 아, 열렸다. 여기도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죠? 여기 두 군데네요, 여기는. 몬스터는 세 마리 있습니다. 아, 이지. 구울들 이지. 아이템 보죠? 돈 나왔고요. 반지 나왔고요. 갑옷 주문서 나왔고요. 힘의 물량 나왔고요. 그리고 활이 나왔습니다. 활을 찍어줘야겠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메르쿨의 성표. 그냥 전투망치가 들어있네요, 기분 나쁘게. 철평갑주랑. 그리고 난로계 흡수죠. 그리고 이거는 화염분사 불타는 손. 천재의 물약. 천재의 물약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정. 무기기술 건틀렛. 아, 타코. 좋아요. 되게 좋은 거 나왔네요. 전사님이 먹어야죠. 전사 몰빵. 아, 9. 얘는 18에서 23. 15, 18, 22. 아, 전사가 넘사벽이다. 마지막 공간 남았습니다. 파밍도 다 했죠? 바로네. 반갑군. 나는 본 댄서 미토스라고 하지. 여기까지 들어온 노력만큼은 칭찬해줘야겠군. 최소한 인내심만큼은 놀라울 정도야. 왜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해주겠나. 쿨다를 괴롭히는 악을 찾고 있어. 그게 당신이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요? 내가 왜 당신 결백하다고 믿어야 되지? 의심하는 거고? 이것도 그냥 따지는 거 같은데. 따져보죠, 일단.
모른다.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내가 왜널 믿어야 되지? 놀랍군. 자네는 내 가디언들을 죽이고 이 무덤의 열쇠를 훔쳐서 이 문을 봉인을 풀고 내 결백의 의문을 제기해 무슨 권리로? 맞는 말만 하네요. 내가 강도죠? 나는 쿨다의 요청을 받고 왔어. 내가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오. 너무 깡패인데? 일단 허락 받아야겠네요. 안 된다. 금지됐어. 너를 들여보낼 수 없다. 열쇠를 놓고 가라. 두번 말하지 않겠다. 자기 부하들도 다 죽였는데 내가? 떠날 생각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군. 이 얼간이를 죽여라. 그렇게 될까? 내가 악당이네. 버프 풀로 걸어주겠습니다. 빨리 걸어! 성가! 좋아요. 야, 강한가 보다. 이름도 템플 가디언이에요. 도적 좀 빠져봐. 내가 나설 짬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정작 저한테 말건 녀석은 안 싸우네요? 사라졌죠? 야, 풀버프 진짜 너무 사기다. 버프 걸린 거 보이시나요? 6개예요. 야, 고급 모닝스타 나왔습니다. 모닝스타가 이렇게 생겼구나. 뭔가 내가 알던 모닝스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가보죠. 혼자 싸우네. 상남자네, 미토스. 뭔가, 잠깐만. 시전 인간형 속박. 아, 빗나갔고요. 혼내줘! 때려줘! 때려줘! 뭐, 겁나 약해. 뭐지? 경지 1000? 어? 여기 있던 화이트가 1400이었는데? 노래도 없어. 망치? 아, 뭐, 조사를 해야겠죠. 길이 여러 군데가 있네요. 여기는 스켈레톤이 있고요. 혼내줘라. 아, 함정 그냥 밟고 가. 딜 들어오지도 않네. 오! 비밀문이다! 비밀 장소는 못 참지. 뭐야? 뭐야? 머미? 아, 효과 없는 무기. 이리 와봐. 나와. 구원의 검으로 혼내줘야겠어. 아, 구원의 검 뽕맛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네요. 별로 안 세죠, 지금? 아! 잠깐, 이거 좀 위험한데? 방어력이라도 까줘. 그렇지! 아, 됐습니다. 3000 경험치와 레벨업. 빌보랑 빌보 레벨업 했네요. 질병 걸렸어. 아, 머미차 여기 있죠? 머미차 특별히 매겨주겠습니다. 아, 치료. 그리고 레벨업. 타코 감소. 그리고 레벨이 지금 5죠? 내성 굴림이 감소했고요. 생명점이랑 기술 점수 25. 자, 기술 점수는 함정 다 주고요. 레벨 5가 됐으니까 이제 방어도 같은 게 올라갔겠죠, 추가로. 아, 좋습니다. 뭐 지키고 있던 거죠, 얘는? 아, 여기 두개 지키고 있었네요. 여기 또 있어, 길이? 뭐야? 법사 레벨업? 타코 감소하고요. 주문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1, 2. 주문은 매직 미사일 하나 넣겠습니다. 그리고 2레벨 주문은 이것도 그냥 이거 넣죠. 행운. 아이고. 뭐야? 왜 삭제를 했어? 뭐야? 아니, 삭제를 하면 어떡해, 뭐야. 그냥 흐려짐 3개 넣겠습니다. 어떻게 저거를 삭제를 하냐. 아니, 삭제 기능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네요. 여기 문이 있어? 여기 문이 왜 있지? 여기 들어가는 데가 있네? 이건 뭐야? 2층? 아, 2층이 있네? 왜 이렇게 넓어? 뭐야? 메르쿨의 파견자.
아, 이런 녀석이 있어. 이 녀석이 여기 이번 1층에 진보스였구나. 근데 저는 잠몹 잡으러 옆으로 빠졌었죠.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그건? 너무 나대면 안 되나? 잠깐 뒤로 나와봐. 아유, 함정 밟지 말고. 빨리, 빨리. 버프, 그렇지. 확연자 먼저. 확연자 엄청 크네요? 너무 세 보이는데? 너무 세 보이는데 떠나서 안 통하는데, 공격이? 공격이 안 통하는, 진짜 안 통하는데? 잘 돌려보죠, 일단은. 일단은 스켈레톤 먼저 잡아. 아, 아니야. 버틸 수 있어. 버틸만해, 버틸만해, 그 정도는. 전사가 몸되면 되니까, 이제. 때리고. 겁나 세네. 해서 들어간다. 데미지 들어간다. 근데 효과 없는 부위가 너무 많죠? 이거는 구원의 검을 가져와야겠는데? 제가 한번 썼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아, 걘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는 도망가야겠네요. 빨리, 빨리 도망가. 왜안 나가죠? 아, 됐다. 와, 컴포지트 부호가 비싸네요. 그래도 20원이지만. 아유, 이거. 식별할 게 많네요. 탄환은 그냥 식별이 되고요. 화살이랑 다트도 따로 식별을 해야 되네요. 일단은 활부터 하죠. 활은 숏보 플러스 1. 전투망치는 플러스 1. 그냥 플러스 1이네요. 이렇게 식별했습니다. 여깄네? 아, 버프를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앞에 있네. 성과 빨리! 그렇지. 짜자리 먼저 잡고. 잡았다. 600 경험치밖에 안 줘? 꽤 강했는데? 반지 나왔습니다. 반지는 그림자 반지. 그림자 숨기 15%. 탐지를 회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 녀석 말고 쓸 녀석이 없네요? 자, 이문 뒤에, 메르크를 만난 뒤에 있는 아이템은 3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함정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아이템이 아니었어? 그럼 호드 먼저. 자, 돈 나왔고요. 목걸이랑 반지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 목걸이 반지네요. 마법 실명이랑 지원 나왔습니다. 이거는. 오, 이거 좀 푸짐한데? 로브 나왔고요. 이거 천재의 물약이죠? 묘소의 열쇠 나왔고요. 최상품 대형쇠네. 할보드만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공포저항이랑 함정찾기 나왔습니다. 아, 마음에 안 들어. 아이템 있네? 아이템 뭐죠? 뭐야. 가속이 있네? 아, 너무 좋죠? 보호주문사 하나랑 인챈트 쇼포 나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4개네요. 아, 5개군요. 이것까지 해서. 자, 딴거다 제쳐두고 지금 게임에서 가장 좋은 주문. 여태까지 모은 것 중에 가장 좋은 주문은 가속이죠. 이거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스택을 쌓아놔야 돼요. 다른 거 실패해도 돼. 옮겨쓰기. 아, 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실패 스택 쌓아놔야 돼. 이거는 괜찮아. 아, 왜? 이것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신이 도왔다. 실명. 실명이죠. 아, 어떻게 여기 삭제가 있을 수가 있죠? 아, 이제 이거 좀 억울하네. 아니, 확인 버튼이 보통 예, 아니오 이렇게 있지 않나요? 아, 예개건이 하고 이거 누르면 삭제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진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숨 자고 가야겠죠? 지금 2층 앞으로 왔는데. 잤다. 이러면은 주문이 회복되죠? 올라갑시다. 아, 되게 어둡네. 몇 층까지 있을라나? 아, 뭐 발동했어? 아, 함정을 왜 이렇게 못 찾니? 뭐야? 아, 나와, 나와, 나와. 밖으로 나와. 아예 밖으로 나와. 게임, 층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몰아친다는 게 너무 혐오스럽고요. 마지막인가? 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궁수 하나. 저기 있을까요? 기분 나쁘게. 어, 뭐야? 아, 메이지, 스켈레톤 메이지면 뭐 약하겠죠? 알아서 잡아. 이 정도 알아서 잡아야지, 이제. 아, 뭔 짓을 한 거야, 악취구름? 와, 너무 세게 나오는데? 진짜 너무 세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싸워야 되죠? 기도하면서 그냥 잡아야죠? 아, 제발, 전사가, 아, 전멸인가? 약하겠죠? 라고 하자마자? 아, 야, 잠깐만! 어, 너무 끔찍해. 실명 걸어, 일단. 아, 잠깐만. 스켈레톤이 왜 저렇게 마법을 잘 써? 망했다. 진짜 망했다. 구원의 검으로 써야 돼. 제발 도망가, 제발. 구원의 검, 그렇지. 나와봐. 나, 아, 야, 뭐 이렇게. 일어나, 제발. 야, 에? 매혹? 아, 미쳤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이건 아니잖아. 언제 풀릴 거야? 아, 무슨 스켈레톤한테 매혹을 당하냐? 뭐가 예쁘다고? 오, 풀렸는데, 풀렸는데? 마법이 없으니까 붙은 거겠죠, 그쵸? 그쵸? 그냥 싸우면 이기겠죠? 아. 아. 가자. 안녕하세요. 치유, 치유나 해주세요. 급합니다, 나. 아휴. 아, 700원을 받겠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 700원 받는 거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이거 200원이었잖아. 얜 1100원이네? 전재산 다 쓰기. 너무 억울해. 그렇게 힘들게 이런 이런 모았는데, 와, 레전드. 아, 쉬고 가죠. 아, 이거 마법을 좀 세팅 해놓고 들어가야겠죠? 아, 메이지가 저렇게 깡패로 나올 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 주문은 이렇게 알리콘의 창이랑요, 햇빛 태우기 넣었습니다. 그냥 뭐 데미지 넣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매직 미사일 넣었습니다. 자, 갑니다. 스켈레톤, 어, 아이템 먼저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스켈레톤, 일단 스켈레톤 아이템 먼저. 아, 이거 어떡하지? 가야 되나? 붙어야 되나? 일단 저거 하나 노려. 하나 잡아. 하나 잡아. 하나는 문제 없지. 아, 그쵸? 하나는 문제 없죠. 하나는 주먹으로 때려 죽이죠. 일단 여기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잠깐만. 어? 내 장비 다 사라졌어? 잠깐만. 아, 진짜야? 아, 하루 자고 왔는데 사라졌다고? 아니. 아, 나 1000원 있는데 어떡하라고? 저는 장비가 사라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아이템을 다 주우면 다녔기 때문에 잡템 하나하나까지 한 방에 패가 망신하네. 아, 황당하네, 황당해. 아니, 할보드 안 팔아? 어, 할보드 안 파네? 이 게임 할보드를 안 판다고? 아, 이게 다, 이게 할보드 파는 게 이거밖에 없어? 나 900원 있는데? 아, 잠깐, 이러면 어떡하지?
일단 저렴한 창이라도 쓸래? 1원인 창이라도 써. 할보도 안 나오면 나 어떡하지? 와, 진짜 아이템 한 톨도 안 남기고 제가 다 쓸어 담은 다음에 죽어서 필드에 남아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지금 아이템이 기본템이에요. 가장 저렴한 거. 아주. 이 슬링 플러스 원 빼고 그냥 다 아무 강화도 안된 상점표 아이템입니다. 상점에서 파는 몇십 원짜리 아이템. 그래도 이렇게 죽어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인생 망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는 목숨 걸고 살아남은 한 명이 아이템 다 들고 와야 됩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막 강화 안된 무기로 못 데리고 이러면은 못 잡아요. 슬링으로 잡아야 됩니다. 구원의 검이랑. 아, 또 악취구름 뻔하지. 어디다 쓸지가 문제인데 이거 그냥 빼죠. 뺍시다. 한번 당했기 때문에. 아, 여기다 썼죠. 매혹이 좀 문제인데 이제. 어째 뭐야? 화이트? 아, 화이트 가능한 건가? 3이라서 빗나갔고. 티란대가 효과 없는 무기라는 거는 플러스 무기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구원의 검을 써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 좋아요. 이건 잡았죠? 마법으로 잡네, 세상에. 아, 잡았으면 1400. 와, 롱소드 하나 나왔어. 일단 은신하고 좀 정찰을 하겠습니다. 함정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정도 밝히면서 은신해. 자, 와, 너무 역겹다. 와, 너무 역겨워. 어떡해. 아이템 하나도 없는데. 끌어서 잡아야겠죠, 하나씩? 어, 나 밝혀졌어. 어, 메이지 빨리 따. 오, 버틸만했어. 뿔 날려줍니다. 어, 좋아, 잡았구요. 어, 뭔가 좋은 거 나와서 드디어, 이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파티, 아직 호드 파티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도적 살려줘. 아이템 하나도 없지만 부활시킬 돈도 없어. 살려줘. 살려줘, 제발. 살려줘. 대머리도 살려줘. 아, 좋아요. 아, 좋아. 끝났어. 레벨업. 어, 3레벨 주문. 아, 좋습니다. 볼까요? 변신하는 거 하나. 아, 3레벨 주문 두개 쓰는 건 너무 좋죠? 아, 드디어 쓸수 있다. 신성한 공개 성역. 이거 있으면 악성 구름 해제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것만 썼으면 다 살았는데, 진짜로. 와. 뭐, 못 배워서 못쓴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구원의 검이랑 비슷하게 플러스 4 판정을 받는 무기가 있거든요. 이 문블레이드를 쓸 수가 있는데 타코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맞출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도 하나 갖고 갈까요? 아, 근데 하나밖에 못 갖고 가서 두 개니까 곤충 소환 되게 좋거든요. 곤충 소환을 가져가야 되나? 근데 곤충 소환은 법사가 안 나오면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가져가자. 좋죠? 곤충 소환 가져가겠습니다. 아. 화이트 구원의 검으로 론파이어. 그렇지, 빗값 하죠. 아, 레벨업까지. 아, 3레벨 주문 풀렸습니다. 이번엔 드루이드가 아니라 성직자 주문을 쓸수 있죠, 3레벨에. 저는 신성한 공개 성역 그 악성구름 같은 거 없애주는 거 하나 넣고요, 기도를 넣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편은 버프, 상대 디버프를 걸어주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악성구름을 하나 빼고요, 문블레이드를 넣겠습니다. 플러스 4까지 이제 이게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와이터도 때릴 수 있고. 야, 아이템 이게 뭐야? 프레일, 완드, 통찰력의 물약, 워미차겠죠 이거는? 그리고 회복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 가져가야겠다.
아, 스켈레톤이면은 뭐 경계할 필요가 없네. 좀비, 짬비 겁나 많고요. 와, 이번에는 아이템 줄게 많죠?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는 2원 있고요. 반지 하나 있고요. 15원, 7원. 여기는 목걸이. 여기는 이거 메인이겠지, 여기? 열쇠 나왔다. 평범한 열쇠와 중독 두나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나? 템플 가디언. 와, 센거 있네요. 잠깐, 넷이나 있어? 가스트도 있네요. 아, 이거는 좀 위험한데요? 제발 맞지 마. 그렇지! 기도랑 문블레이드. 문블레이드 좀 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블레이드. 뭐, 이런 능력치고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일단, 문블레이드. 와우! 데미지가 1에서 10입니다. 양손 검보다 굴림이 좋은 거죠? 양손 검이 10이니까. 할보드도 10이고. 가스트! 너 하나 남았다. 이번에 아이템 많습니다. 자, 끝에서부터 보죠. 돈이고요. 40원은 너무 달달하죠? 오, 세상에. 세상에. 슬링? 파랑색으로 나오는 슬링? 잘 나옵니다. 아이템 어떻게 된 거죠? 뭐죠, 이거는? 이건 골탕 먹이는 건가요? 해골이 나오네요. 2원. 2원도 너무 좋습니다. 오! 세상에. 카타나가 나왔네? 카타나 먹어주고요. 돈. 돈. 2개 남았다. 목걸이랑, 팔 보호구. 아무 능력이 없는 팔 보호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쪽은, 시체 같은 데 있네요. 와, 뭐야. 그림이 그려진 돌과 인간형 속박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알아봐야겠죠? 슬링은 플링 1일 것 같죠? 저1 나왔고요. 1 괜찮죠? 1 하나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것도 1이겠죠? 구부러진 플레이일 1입니다. 매직 미사일 완드. 이건 뭐 판매할 거고요. 카타나 한번 보죠. 플러스 1 카타나. 카타나는 한 손목인데도 1에서 10인데다가 플러스 1이면 굉장히 좋죠. 정말 좋은 카타나인데 쓸 캐릭터가 없네요. 도적이 좋네. 도적은 1에서 6이기 때문에 훨씬 좋아지죠. 2개 보겠습니다. 방어도 붙어있는 거 나왔습니다. 좋죠, 이거? 방어도가 2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2가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그림이 그려진 돌. 야, 방어도 1에다가 브레스 내성굴림 냉기저항의 최대 생명점은 10. 너무 좋아. 와, 목걸이 대신. 너무 좋습니다. 생명점 10 너무 크죠? 체력이 24였는데 34가 됐습니다. 이거는 마을에 한번 가서 판매를 하고 와야겠네요. 부러진 플레일. 불화살 6개. 판매합니다. 열렸습니다. 이게 보스전인가 보다. 마을 갔다 오니까 힘이 쭉 빠지네요. 너무 멀어서. 들어갑니다. 괜히 들어왔다. 여기 3층인가요? 강하다. 덩어리부터 잡겠습니다. 덩어리가 많이 아프네요. 무슨, 뭐가 이렇게 맵이 길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주 그냥. 와이트가 나왔네요. 문블레드 끝나겠다. 딱딱 잡고 끝났네요. 이거 공기를 빼야겠네요. 공기를 쓰는 그 칸이 아깝네요. 공기를 빼죠. 공기를 제거하고, 이거 스켈레톤 소환 하나 넣겠습니다. 다 강하다. 섀도우 둘에다가 머미 하나, 그리고 하급 섀도우 셋. 하급 섀도우는 상관없는데 얘네 너무 세죠? 우리 전사 둘은 하급 섀도우 잡아주고요. 강한 무기는 머미를. 문블레이드 힘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이렇게 양쪽 잡았죠? 여기는 세 개씩 있습니다. 여기 세개 있고요. 위쪽에 세개 있습니다. 위쪽 먼저 보죠. 굴의 손길, 침묵, 팡 나왔습니다. 미묘한 거 나왔네요, 또. 여기는 충격의 소나기, 뭐 힘의 물약, 치유 물약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야? 아니 갑자기? 아 파밍 먼저. 여기는 투구랑 고대 갑옷, 100년은 더된것 같은 고대 갑옷이고요. 흰 물약이랑 머미 차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가운데 먼저 보석이랑 돈, 방패, 그리고 도령상 물약. 오, 좋은 거 나왔네요. 내 손굴림 쪽에 보너스 있는. 이쪽 상자에는 매직 미사일, 다색 분사, 경상 치료, 그리고 치유 물약 나왔고요. 여기 있다. 이쪽 상자는 돈, 성가, 컴포지트 롱보우. 이거 20골드에 팔리더라고요.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문서가 많고요. 이렇게 머미차랑 이거 두 개밖에 볼게 없네요. 아, 이거 뭐 머미차고요. 충격의 소나기는 옮겨 썼습니다. 아, 놀랍게도 이거 두 개를 봤는데 잡템이 해골이 하도 많이 나와서 잡템이 꽉 차서 판매하고 와야겠습니다. 고대 갑옷 200원이네요. 모닝스타 플러스 원 800원. 잘 나왔습니다. 이거 두루마리도 팔고 와야겠네요. 주문서 진짜 많다. 와, 다 팔아줍니다. 780원. 여기 아직도 있네? 400원. 4800원. 자, 도착했습니다. 3층이죠? 여기서 한 층이 더 있으면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번 층에서 워낙 고전을 했기 때문에 강화된 무기 아니면 때리지 못하는 적도 나왔고. 제 생각에 아마 이거 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찰을 하고 오죠. 정찰을 하고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렇게 있고요. 궁수, 유령기사. 유령기사는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죠. 뭐딱 봐도 쎄 보이죠. 그리고 스켈레톤 메이지. 구름 쓰는 메이지. 유령기사 여섯에 왕 해골. 그리고 궁수 셋, 그리고 메이지. 이기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는? 기도를 빼고 공기 정화를 넣겠습니다. 스켈레톤 다섯 마리 나옵니다. 좀비겠죠? 좀비, 궁수 셋, 전사 하나, 그리고 이건 뱀, 지렁이처럼 생겼네요. 자, 갑니다. 일단은 데려와. 전사가 데려와. 무슨 마법 쓸지 모르니까 굳이 악성그룹 말고 또딴거쓸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데려와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끌고 와, 끌고 와. 잡을만 해요. 잘 싸워, 잘. 울량발로. 괜찮게 싸우고 있죠. 문제는 스켈레톤 메이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쓴다, 쓴다. 분명히 구름이겠죠? 한번 당했으니까 다 뺍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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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기다 쓰면 어떡하냐? 됐다, 성과 풀렸고요. 공기 클린하게 해주고 휘대주고. 아, 그렇게 많이 안 다쳤다. 불러와 불러와 유령기사 불러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게!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잠깐만. 어느 방향으로 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당구 선수야? 잘 봐요.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이 기둥에 맞을까? 맞을 것 같아. 맞아서 이렇게 올까? 아니야, 이렇게 올 리가 없지. 일로 모여. 일로 모여. 사라졌어, 사라졌어. 좋습니다. 와, 궁수 왜 이렇게 잘 싸우죠?
유령기사를 그냥 씹어먹네. 유령기사가 별로 안 센가? 엄청 세 보이는데? 별로 안 센가 보다. 유령기사 경험치 100 주네.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자. 힐을 합니다. 가자! 경로를 한번 써서. 아, 경로 없네, 이제. 어떤 마법 쓸까? 적 없죠, 이제. 불러와. 뭘 쓸까, 과연? 다색 분사 이런 거 쓸라나? 어,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때릴 필요 없겠죠? 그렇지. 아, 메이지 약해. 몸은 약해. 혼내줘. 나? 아, 다 잡은 거 아닌가? 아, 여기서 보스 문이 하나 더 있다고? 정말 싫은데? 열고 싶지 않은데, 이제? 늑대의 발바닥인 것 같다. 무덤의 입구에서 본 것 같은 복사판이다. 일단 문 열죠. 문 열고. 은신해. 좋아요. 오, 뭐야, 뭔데? 크레슬렉. 혼자 있니? 아, 스켈레톤 소환했고요. 곰 소환했고요. 아, 뭐 버프 다 걸어줬습니다. 가죠. 들어와. 들어와. 어, 뭐 양손 무기 줄 것 같다. 디자인이. 드디어 모험가가 나타나는군. 명예를 얻고 싶나. 나는 악을 찾고 있어. 아, 내가 악당이 맞는데 나는 쿨다를 건드리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네요. 아, 이 크레슬렉이라는 NPC는 자기가 악당인 건 맞지만 쿨다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줄 건데, 정보를 받고 싶으면은 이우리르의 여사제라는 녀석이 내 무덤에 자꾸 침입을 하니까 그 녀석을 해치워달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우리르의 종을 찾아서 죽이거나, 아, 싸우라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싸우고 싶거든. 여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왔기 때문에 죽이겠습니다. 죽어, 이씨! 뭐야? 공격 안 통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아, 미친 게임. 아, 그래도 아이템은 있네요. 아이템만 먹고 가죠. 아, 여기가 진짜 진보스였네. 진짜 강했거든요? 난이도가 되게 높다. 아이고. 열어주세요. 이거 열면은 나 죽이는 거 아니야? 내 거 건드렸다고? 아, 마법으로 보호해놨대. 아, 그럼 보상이 없는 거네? 하. You have returned. Perhaps you have reconsidered your refusal. 좋소, 내가 여사제를 만나서 해결하겠소. Excellent. Be quick about the task. For even now I sense. 아, 이우리의 여사제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가죠. 그림자 계곡 안에 있는 그녀의 존재를 느껴야 된대요. 어어어, 여깄네? 여기 얼음 동굴입니다. 난 아우리르의 종 라이산입니다. 당신 찾고 있던 여사제가 바로 저예요. 아, 난 무덤의 영혼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쿨다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쿨다는 여신의 이름 아래 겨울에 덮어버리거나 꽁꽁 얼어붙어 사멸돼야 돼. 아우리르의 의지가 이루어질지니. 아, 얘가 쿨다를 노리고 있네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라이산. 아, 갑자기 싸우네. 계속 찾아다니다가. 오,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아싸, 성가 좋아요. 어, 이겼는데. 예티가 많은데. 아, 레벨빨로 찍어 놓을 것 같습니다. 다 잡았다. 오, 효과가 안 먹혀? 어, 제법이네. 아, 어, 튼튼해. 아, 잡았습니다. 아, 우리 전사팀은 강화가 안 돼 있어서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갔어요. 어, 뭐야. 여자가 죽었고 저주도 풀렸어. 우린 이제 자유야. 고맙습니다. 뭐야. 그녀는 계곡에서 저주를 일으켜왔어요. 우린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린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어, 잘 있어. 섀도우들을 여사제가 일으켰다고 합니다. 어, 마음대로 조종했다고 해요.
어쨌든 잘 끝났고요. 장비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감정 해볼까요? 아, 바빴네요, 나름. 플러스 1 모닝스타 비싼 거죠? 아, 8이 나왔네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얘라도 껴야 되나? 껴도 의미가 없네? 팔아야겠다, 그냥. 아, 어쨌든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무덤으로 가죠. 아니, 섀도우들 다 해결됐다며! 뭐야, 왜 나와? 여사제는 죽었어. 13,000 경험치! 대박. 내 관에 있는 거 맘대로 가져가게. 쿨다를 괴롭히는 악이 누군지 말해줘야지. 몰라. 난 약속한 적 없어. 안녕히. 레벨업 했습니다. 먼저 아이템부터 볼까요? 와, 이거 좋은 거 줬나 본데요? 근데 내가 끼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네? 아니, 그뭐 중갑은 나왔으니까요. 황금 갑옷이랑 투구 나왔습니다. 뭐 능력치가 붙어 있는 거겠죠? 자, 투구는 그냥 투구고요. 황금 갑옷은 황금 갑옷 그냥 황금 갑옷인데 그래도 황금 갑옷 살라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싸게 먹혔네요. 아, 근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뭐 능력치로 달아줘야지. 위상의 바스타드 소드 플러스 원, 플러스 원 바스타드 소드인데 이제 뭐 이런 거 능력치까지 붙어 있네요 추가로. 좋네요. 못 때리는 녀석들이 많았는데. 크레슬렉의 검 플러스 1, 냉기 저항 10% 붙어 있습니다. 좋네요. 지금 상황에서 안 좋은 무기는 없죠. 레벨업 하죠. 추가 점수. 추가 점수 올려주고요. 함정 찾기로. 성직자 레벨 3레벨 주문. 좋습니다. 법사는, 드디어 3레벨 두 개나. 가속만 써도 개이득이죠? 가속 걸어줍니다. 가속이죠. 삭제할까봐 너무 무섭네, 실수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해서 무덤 퀘스트 전부 끝났습니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야겠네요. 이 플러스 1 모닝스타랑 팔보호구도 팔아주겠습니다. 7,000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날려먹은 것 치고는 꽤 많이 벌었죠. 역시 어려운 던전에 가서 그런지 얻은 게좀 있네요. 물론 주인공의 주무기인 할버드는 팔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지만. 어찌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덤을 클리어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장비는 오히려 약해졌는데. 오히려 많이 약해졌지만 앞으로 새로운 던전에 가서 더 좋은 장비를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